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구에 사는 한 세입자가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해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TJB가 지난달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동네 주민들 전체가 악취로 고통받는 상황이 저희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법원이 나서 3년 만에 강제 집행에 나섰는데 무려 1톤 트럭 60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보관 창고로 향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대체 마당인지 주차장인지 쓰레기로 가득 차 알아보기 어려웠던 주택이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굴착기가 쓰레기 더미를 들어올려 커다란 마대에 담기를 여러 번입니다. 고장난 선풍기와 더러워진 인형, 옷가지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온갖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입자였던 A씨가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 이사간 뒤 이를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해 집주인인 LH도 치우지 못하다 결국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쓰레기 양만 해도 60톤이나 됩니다. 총 29명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9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1톤 차량 한 60대 정도로 해서 3년 만에 치워진 쓰레기에 그동안 악취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주민들은 이 순간이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가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고요. 악취나 벌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묵혀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만 1,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치워진 물건들은 아직까지도 재산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아닌 별도의 창고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이 쓰레기들은 법원이 지정한 창고에서 보관되는데 추가로 드는 보관 가격만 한 달에 240만 원입니다. 보관에만 두세 달, 이후 경매 절차를 거치는데 모두 6개월가량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쓰레기 주인인 A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씨는 LH의 모든 연락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 비용과 보관 비용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LH가 일단 부담하고 LH가 경매에서 쓰레기를 낙찰받아야 쓰레기장에 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후 LH가 A씨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상황을 고려한 법 개정과 함께 쓰레기를 쌓아두는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